자, 그럼 내일은 저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일 시장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의 정여운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고요. 내일도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오늘 좀 시장을 좀 돌아보면 네. 여전히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네. 사실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보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엔터주들이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지금 이번 달, 지금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그런 좀 발언 이후에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3월 FOMC로 앞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미국의 또 CPI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이번 지표를 확인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의 그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모습이 수치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크게 상승할 만한 좀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에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유망한 섹터나 업종을 잘 매수해뒀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수익을 이렇게 딱 얻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쨌든 순환매가 계속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일도 살펴봐야 될 섹터, 업종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우선 최근에 뭐 시장의 수급 후급은 완전히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렇죠. 엔터주 이러한 쪽으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차 전지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네. 수급이 좀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목별, 좀 업종별 이슈의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좀 모멘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실적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또 업종군을 중심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해외 그 여객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 2월 인천공항 여객 수송 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000%나 증가를 네. 했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러한 여객 수요 증가는 대부분 일본 노선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뭐 일본 노선을 비롯해서 사실 미주 노선이라든지 뭐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현재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아직까지 이러한 중국 노선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좀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난달 말, 2월 말부터 한중 간 상호 간 그 입국 규제가 점차 해제가 되면서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노선 수요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LCC 항공, 특히 단거리 노선의 강점이 있는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진에어라든지 이런 LCC 항공사들 중심으로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으로의 이제 항로가 더 많이 오픈이 되고
왕래가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항공주들의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도 탄력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희도 차례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시장이 시작할 때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체크해 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개별 종목, 개별 이슈에 좀 주목하자. 네네. 특히나 이제 올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오늘도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 KH바텍을 KH바텍이요? 내일 시초가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겠 싶습니다. 오늘도 뭐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 힌지 그 부품을 지금 납품, KH바텍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CES 2023에서 올해 출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 5에 적용될 물방울 힌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U자형 이제 힌지였는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 힌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2023년 5세대 폴더블 힌지 구조 변경과 함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방울 힌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U자 그 힌지 대비해서 ASP가 약 한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존에는 물방울 힌지가 좀 가격도 높고 그리고 과거 이 U자 그 힌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성이라든지 견고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제 주름이 잡힌다는 점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방울 힌지 같은 경우 이러한 주름적인 부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향후 이제 채택되는 이제 폴더블 폰에는 이 물방울 인지가 본격적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H바텍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힌지의 거의 뭐 90% 이상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폴더블 폰 출하량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올해는 Q와 P가 동시에 큰 폭으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삼성전자 외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특별하게 지금 폴더블폰이 참여를 글로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지금 속속들이 폴더블폰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뭐 상용화 단계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내후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애플 아이폰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러한 성장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H바텍 가격 전략도 체크할까요? 이번 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우선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주가지의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21평선 위치하고 있는 한 14,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가격대에선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H바텍을 내일 시초가에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폴더블폰 수혜로 작년에 KH바텍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연말부터 조금 눌려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폴더블폰이 이제 본격으로 상용화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다시 KH바텍 부각받을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좀 상승하고 있는데 목표가 일단은 2만 원 정도 잡고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잘 체크해주세요. 자, 오늘 정용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